안녕하세요. 에센셜 오일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오일 어댑티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 파워업 키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어댑티브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릴리프 어댑티브 오일이 6월 1일에 한국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중요한 업무, 공부할 때 사용하면 집중력을 높여주는 오일입니다. 저는 약국에서 일을 해서 정확하면서도 친절해야 하고 또 신속해야 하는 업무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근무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넉다운이 됩니다. 병원, 약국, 은행, 교사, 서비스직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퇴근 후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댑티브 오일은 긍정적이고 상쾌한 향으로 기분을 밝게 해주고 정신을 상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댑티브 오일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라벤더는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해줍니다. 지속적인 주의력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그놀리아는 리날룰 함량으로 진정에 도움을 주고, 네롤리는 리날룰과 리모넨을 함께 지닌 신선한 향입니다. 꽃 향기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렌지, 리모넨 함량을 지닌 시트러스 향 활력을 줍니다. 스피어민트, 활력과 맑은 정신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상쾌한 향입니다. 상쾌한 향들은 활력을 주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파이바, 베타 카리오필렌 함량을 지닌 편안한 나무 향입니다. 로즈마리, 긴장을 줄여주고 리프레쉬하기에 좋은 시원한 풀 향입니다. 이 향들은 불안과 걱정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여러 가지 향들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어댑티브 오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업무와 공부 시에 사용하면 집중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법을 참고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기, 바깥에서 신선한 공기를 쐬기, 큰 소리로 웃기, 운동하여 엔돌핀 활성을 높이기, 명상으로 잠시 동안 생각을 비우기, 셀프 핸드터치 테크닉을 하기, 어댑티브를 뒷목이나 관자놀이에 발라주기, 규칙적인 수면 습관, 또 스스로 껴안아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댑티브를 바르고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얼마나 빠르게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그 향을 맡았을 때 에센셜 오일 분자가 뇌에 도달하는 시간은 22초, 혈액에서 발현되는 시간은 2분, 신체 세포에서 발견되는 시간은 20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어댑티브 오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오일들이 보입니다. 오렌지 껍질 오일, 라벤더 오일, 코파이바 오일, 스피어민트 오일, 로즈마리 오일, 오렌지 꽃 오일, 풋나무 수지 오일 등이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 긍정적이고 상쾌한 향이 느껴집니다.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직접 향을 맡는 방법도 있고요. 디퓨저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물을 먼저 채우고 오일을 5에서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줍니다. 뚜껑을 닫고 전원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상쾌한 향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긴장이 풀어지고 또 머리도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부나 중요한 업무를 할때 추천드립니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한 100% 천연 오일 정유입니다. 본 영상은 질병 진단,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